자, 그러면 오늘 ETF의 흐름 또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삼성자산운용 최창규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준비해 오셨습니까? 실은 제가 이제 대기실에서 방송을 유심히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기서 어떤 테마를 잡아서 그걸 ETF로 한번 풀어주면 좀 대중성이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는데요. 오늘 제 그 기대가 좀 적중했습니다. 제가 방금 분기배당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네, 분기배당 종목들 뽑아왔습니다. 네, 삼성증권의 김동영 애널리스트가 분기배당, 참고로 분기배당은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분기배당은 할지 안 할지, 또 작년에 분기배당을 했다고 해서 올해도 할 거다라고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아마 아까 솔프로님이 말씀하셨던 패턴 분석이야말로 분기배당에 적용되는 내용인데, 그래서 분기배당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보통 매년 동안 3월 달에 배당을 했으면 그 기업은 그만큼 또 분기 배당을 할 거다. 그런 일종의 뭐 관성? 뭐 이런 논리로 분기 배당을 예측하기 때문에 굉장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기 배당을 먼저 뽑아 갖고 왔고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그 신상품 관련해서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신상품 관련해서 고민을 많이 할 때는 가장 저희가 바로미터로 삼는 게 미국이에요. 미국에 있는 ETF 중에서 한국 투자자들이 많이 좋아하는 ETF들은 일단 이것도 우리가 갖고 와서 상품화하면 딱 좋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개인들이 상당히 많이 좋아하는 ETF가 이번에 또 상품화 돼가지고 그 얘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분기배당부터 먼저 풀어드릴 건데요. 자,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요,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분기배당은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스피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3월 달에 분기배당을 했던 종목들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글자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친절하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신정보통신 있었고요. SB인베스트먼트, 이지케어텍 좀 큰 종목 중에서는 한원시스템은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한원시스템은 좀 배당 많이 하는 기업으로 좀 유명하거든요. 뭐 전장 부품 쪽인데 배당 많이 하는 기업으로 유명한 회사고요. 그리고 쌍용 CNE, 이것도 건설업종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긴 한데 예전 쌍용 양회죠. 예, 예, 네. 예. 그리고 또 좀 알만한 종목들 중에서는 삼성전자는 예전에는 연말에 한꺼번에 배당을 했었는데 몇 년 전부터 분기 배당으로 바뀌었었죠. 그래서 삼성전자, 그리고 코리아 에셋증권, 금비, 포스코홀딩스, 신영증권 요 정도가 3월 달에 분기 배당하는 기업들의 전체 리스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간혹 가다가 앞서 얘기했던 은행주들이 3월에 분기 배당하는 경우도 있었었어요. 그리고 또 6월은 우리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6월도 분기 배당이라고 표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운데 달이기 때문에 중간 배당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6월 중간 배당 같은 경우에는 은행주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네. 6월 같은 경우가 12월 빼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이제 3월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좀 뭐 고민해 보실 만한 종목, 만약에 내가 분기 배당을 꼭 받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딱 하나예요.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홀딩스. 예, 포스코홀딩스가 내가 분기배당으로 수익을 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포스코홀딩스 접근하시면 되고요. 네. 아, 나는 그냥 뭐 그래도 뭐 좀 약간 배당에 좀 더 포커스를 주겠다. 그러면 제가 삼성전자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우선주. 네, 삼성전자 우선주는 조금 더 배당을 주고 또 가격이 삼성전자 보통주보다 좀 싸기 때문에 그 배당 수익률로 본다, 시가 배당률로 본다면 삼성전자 우선주가 좀 더 낫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3월 분기 배당은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3월 마지막 날까지. 3월 마지막 날? 네, 네. 3월 마지막 날까지. 날 결제가 떨어져야 되니까 마지막 날까지 들고 있으면 되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마이너스 2일 뭐 이런 게 있어요? 아니면 네, 마지막 날까지 결제가 마지막 날까지 들고 있어요. 네, 아니면 마지막 날까지. 네, 마지막 날까지. 연말에는 보면 그 연말에는 그 납회일이 있기 때문에 납회 이틀 전인데요. 그 기본적으로 분기 배당은 마지막 분기의 마지막 날이고,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한온 시스템이랑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홀딩스 말고 네. 분기 배당 많이 하는 쌍용 CNE 두 가지 쌍용 CNE 네. 이런 종목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사모펀드. 그렇죠. 사모펀드가 인수를 해서 사모펀드가 열심히 지금 배당으로 일단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조금인데 배당에 대해서 좀 진심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코웨이 같은 회사들이 사실은 이제 사모펀드가 들고 있다가 네마블이 가져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좀 디레이팅이 된 겁니다.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낮췄기 때문에. 그래서 네. 여러분들 사모펀드가 만약에 이제 모든 게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동안 레코드가 좋은 사모펀드가 인수를 한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주가에 나쁘지 않은 이슈일 가능성이 높다.
라고 좀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분기 배당을 이제 ETF로 한번 풀어본다면 어, 포스코홀딩스가 많이 들어가 있는 ETF는 당연히 철강 ETF에서 포스코홀딩스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뭐 코덱스 철강 뭐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삼성전자는 분기 배당 한다고 했으니까 비싼 보통주보다는 좀 더 싼 우선주로 삼성전자 우선주로 배당을 받으면 배당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타이거 우선주 ETF 그리고 쌍용 CNE 같은 경우에는 고배당 ETF들에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코덱스 고배당, 뭐 타이거 고배당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분기 배당 받을 수 있는데 네. 그러면 분기 배당 수익률이 얼마가 될 거냐? 지수에서 마켓에서 정말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한 0.2%, 네, 0.2% 좀 안 되더라고요. 0.16% 그러니까 배당 마켓에서 마켓 전체를 산다면 네. 어, 배당 수익률은 0.2% 미만으로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니까 오히려 뭐 분기 배당이라는 보너스를 노린다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뭐 철강이나 네. 우선주나 고배당이나 이런 ETF로 접근하시면 마켓 배당 수익률보다는 조금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 원짜리 주식을 들고 있으면 그러면 제가 20원 받는다는 네,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됐습니다. 네. 아 너무 적은가요? 안 받을래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마켓 20원이 전철은... 그리워질 날이 올 겁니다. 마켓 전철은 그런데 네. 그냥 일부 저 종목들을 보면은 네. 0.5% 이상 되는 것도 그렇죠. 있어요. 아까 보니까 1% 이상 네. 주는 것도 있던데. 네네 아, 있습니다. 네. 그 은행주 같은 경우는 분기 1% 이상. 은행주 같은 경우는 거의 1%가 근접합니다. 아 분기에. 네네 신한주주 같은 경우는 아마 400원 정도 할 거거든요. 어. 지금 아직 정하진 않았지만. 네네. 그럼 오늘 주가가 4만 원. 뭐 중후반이니까 한 0.78% 되는 거죠. 네네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분기 배당을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방금 탁프로님도 앞서 방송에서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500원 배당 주고 500원 주가 빠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분기 배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분기 배당을 방송에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아 분기에 배당을 주는구나라고 인지할 정도로 굉장히 어, 사람들의 관심밖에 있는 배당이다 보니까 배당락이라는 게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예를 들어 뭐 1% 안쪽에 배당을 준다고 치면 제가 이제 그 종목을 사면 1% 뭐 이렇게 이제 배당 받겠죠. 네네네. 만약에 이제 근데 고배당 ETF 이런 걸 사면 ETF 운용 수수료로 좀 빠지는 게 결국 배당금 이렇게 가는 건 아닙니까? 아니,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 그건 상관없습니까? 예, ETF는 나중에 모았다가 한꺼번에 분배금이란 이름으로 한꺼번에 주기 때문에 어, 주식 배당이랑 날짜도 틀리고 어, 주는 스킴도 약간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네. 배당만큼 떼어가고 이런 건 아니라는 네, 거죠? 아닙니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첫 번째 드렸고요. 네. 두 번째 얘기는 그 제가 이제 앞서 서두에서 개인들이 많이 좋아하는 ETF들은 저희 한국에 있는 ETF 운용사들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서학개미라고 불리우죠. 서학개미 같은 경우에는 어, 한 두 가지 정도 ETF는 정프로님도 외우 계셔야 돼요. 혹시 ETF? 예, 이름 아셔야 돼요. 속슬. 속슬. SOX에. 네, 속슬. 아, 이거 알죠. 그러면 속슬의 기초 지수가 혹시 뭔지 아세요? 기초 지수요? 네. 제가 기초 쪽을 네. 조금 약해. 아, ETF 방송 좀... 하셨으니까 좀 이제 전문 쪽밖에 강하니까. 네. S&P. 아, 필라델피아 반도체. 아...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고요. 그리고 TQQQ, TQ. TQQQ? 예. 네. 그건 이제 나스닥? 나스닥 100. 100. 네, 예, 예, 네 나스닥 예, 100이잖아요. 예, 예. 네,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아쉽게도 속설이나 TQ 같은 경우에는 세 배짜리거든요. 한국에서는 세 배짜리가 뭐 예전에 한번 논의가 됐었어요. 세 배짜리 ETF도 네. ETF에서는 논의 안 됐고 ETN. ETN.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노트에서는 세 배짜리 3배짜리 그 멀티플 승수를 갖고 있는 ETN도 한번 상장을 해도 되지 않겠냐라는 논의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한 2, 3년 전에. 근데 아무래도 그때 당시 이후에 좀 변동성 커지면서 3배는 안 된다, 한국에서는. 한국에서는 3배가 암묵적으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속슬이나 TQQQ를 3배로 복제할 수는 없지만 2배로 복제하는 상품이 나왔습니다. 네. 그거 잠깐 보여드리면요. 네. 예,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요. 자. 네, 언론 기사인데요. 서울경제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속슬이나 TQ, 이펨, 이펨이라는 것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많이 취업되어 있는 그 회사거든요.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었어요. 그러면서 속슬, TQ, 이펨에 서학개미들이 많이 매매를 하고 있다. 어. 참고로 그 속슬 같은 경우에는 세미컨덕터 반도체 3배짜리고요. 그리고 TQ 같은 경우에는 울트라 프로 QQQ, 그러니까 나스닥 100 3배짜리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3배짜리가 안 되기 때문에 나스닥 100은 레버리지 ETF가 이미 있어요. 어, 코덱스에서도 나왔고 타이거에서 나왔는데 반도체 3배짜리는 안 되겠지만 반도체 2배짜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뭘 많이 보여드리냐면 거래소의 표준 코드 시스템이라고 제가 방송에서 한번 공개를 한 적이 있는데 네네.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상장 전에 코드 종목 코드를 먼저 부여받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보다 보니까 미래에셋이 타이거지 않습니까? 타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레버리지 증권 상장 지수 투자 신탁. 이게 바로 아까 그 속술은 3배짜리지 않습니까? 진짜 길다. 예, 이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2배짜리니까 속술 2배짜리가 3월 18일 날 코드를 부여받았으니까 아마 제가 생각하기인데 한 4월 말이나 5월 초쯤 되면은 속술의 2배짜리가 한국에 상장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속술의 2배. 네, 속술은 3배짜리니까 3 곱하기 2입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가 표현을 그렇게 드린 건데요. 속술이 3배인데 원래는 3배짜리를 내고 싶었으나 한국에서는 3배짜리가 안 되니까 2배짜리. 2배짜리. 네, 2배짜리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가 이제 코드를 부여받았으니까 아마 다음 날 말쯤 상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개인들이 많이 사는 서학개미들이 많이 사는 ETF가 뭐냐. 네. 그러면 이 ETF의 기초지수가 뭐지? 그러면 한국에서는 3배가 안 되니까 2배짜리를 상장하겠다. 뭐 이런 논리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몇 가지 테마나 ETF 관점에서 테마나 몇 가지 뭐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그런 섹터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으뜸은 반도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믿음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아마 그 믿음을 바탕으로 2배짜리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를 낸 게 아닐까. 저 2배짜리도 저 살려면 무슨 수업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합니다. 아. 네, 수업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네. 내가 이제 이거를 매매하겠다라고 싶은 그 투자자분들이 계신다면 뭐 금투기업 홈페이지 들어가서 네네. 미리 교육 받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화면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은 네. 네, 화면 한 번만 더 띄워주십시오. 예, 보시면은 2배짜리 필라델피아 반도체 레버리지니까 2배짜리거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신한 솔에서 한국형 글로벌 반도체 액티브라는 또 다른 또 반도체 ETF가 또 상장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걸 봤을 때에는 저희 같은 ETF 운용사들 입장에서는 결국은 서학개미들이 가장 뭐를 많이 매매했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3배짜리 이런 걸 매매를 많이 했고 또 반도체에 대한 믿음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도체인데 글로벌 반도체로 한번 접근해볼까? 대신에 액티브니까 뭔가 좀 종목 교체를 좀 빠르게 해가면서 반도체 장비 넣었다가 반도체 칩메이커 넣었다가 파운드리 넣었다가 이런 식으로 한번 다이나믹하게 운영해볼까라는 게 신한에서 나온 한국형 글로벌 반도체 액티브가 아닐까 싶고요. 네. 아니야. 한국 사람들은 레버리지 많이 좋아하니까 2배짜리 내야지. 그게 이제 미래의 필라델피아 반도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밑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기사인데요. 최근에 금리가 좀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단기 금리 쪽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KOFR 혹시 KOFR 솔프로님 기억나시나요? KOFR? 예. KOFR. 예. 그래서 KOFR을 제가 이제 검색을 해갖고 왔는데요. 지금 무위험 지표금리를 CD금리를 좀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CD금리를 대처하는 새로운 무위험 지표금리예요. KOFR. 그래서 단기성 자금들을 저희 삼성자산 같은 경우에는 단기성 자금들은 KOFR 무위험 지표금리로 아마 투자하는 그런 형태의 ETF를 내면은 단기성 자금들이 요로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요 상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 상품은 아직 상장된 거 아닙니다. 네. 상장되기 전에 미리 코드부터 따놓고 그리고 상장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니까 언제 상장할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한 달 보름 내에는 상장할 거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무위험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무위험 지표 금리. 그러니까 뭔가 금리가 네. 또 10년물이냐 아니면 3년물이냐 2년물이냐 여기에 따라서 금리 레벨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거는 단기 금리인데 단기 금리인데 보통 단기 금리는 한국에서는 CD 금리 많이 쓰거든요. 네. 근데 CD 금리가 약간 뭐 수급에 의해서 또는 뭐 채권 수급에 의해서 약간의 왜곡이 있으니까 그 CD 금리를 대처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단기 지표 금리가 KOFR입니다. 다 이해되신 거죠? 네. 아, 저만 이해 못한 거예요. 네. 아니 뭐 CD 금리를 대처했다는 게 CD 금리가 있어요. 그냥 네. 벤치마크가 바뀐 거예요. 예, 벤치마크 뭐 기준금리 하나 만든 거예요. 그냥. 그렇게 뭐 하이라이트까지 뭐 이렇게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아, 그러니까 벤치마크가 바뀐 겁니다. 네. 네. 옛날에는 CD 금리로 그거를 벤치마크 삼았다 그러면 무위험 금리를 네. 이번에 저거 코프로 바꾼 거죠. 그냥 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뭐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저거는? 채권이죠, 채권. 채권인데 채권에 완전 초단기채. 그래서 그 초단기채여서 금리가 미국에서 금리가 뭐 미친 듯이 오르거나 미친 듯이 떨어져도 금리의 듀레이션 자체가 너무나 짧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지표 스탠다드 금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한 이틀, 3일 정도 나
그 은행에 넣어놓을래? 아예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는 이 ETF 3일 동안 갖고 있는 게 나아. 뭐 이런 성격의 자금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탁프로님이 하고 있는 헤지펀드에 또 담보를 저희가 PBS 쪽에서는 담보를 받거든요. 그래서 네. 그 담보 대신에 이 ETF를 써라. 이 ETF를 단기 금리 ETF니까 그 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가 전혀 없으니까 단기 담보가 필요하면 요 ETF를 쓰세요라는 목적으로 만들어낸 상품입니다. 요거는 뭐 상장하게 되면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릴 거니까 네. 뭐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앞서서 혹시 그 박근영 부장님이 미국 농부 하나 얘기하지 않으셨나요? 네네네. 미국 농부. 네, 미국 농부 중에서 제일 성공한 농부 한 명 제가 보여드리면서 마감하려고 합니다. 예, 혹시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요. 네. 예, 이분이 미국 농부 중에서 가장 돈 많은 농부십니다. 저는 취미가 나무위키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읽는 게 취미인데 이분이 아마 축구 팬들은 잘 아실 거예요. 보스턴 레드삭스 리버풀 구단 소유주예요. 두 개를 다 갖고 있어요. 네, 다 갖고 계세요. 소유주고요. 근데 이분 이걸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분의 경력이요. 이분은 원래 농부였어요. 콩을 재배하셨네요. 네, 부모님은 콩을 재배하는 농부였고 이분도 빅터밸리 고등학교에서 뭐 옥수수랑 콩 재배하는 기술을 배우신 분이에요. 근데 옥수수랑 콩 재배하시는 분이 어떻게 돈을 많이 벌었냐? 옥수수랑 콩을 너무나 크게 재배하다 보니까 이분이 옥수수와 콩 가격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옥수수와 콩 가격이 어떤 그 수급에 의해서 형성되고 어떤 논리에 의해서 그 가격이 형성되는지를 깨달으시고 네. 회사를 차리셨어요. 이런 농산물만 전문으로 트레이딩하는 회사를 차리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큰 돈을 버셔가지고 네. 그 돈을 바탕으로 아까 얘기했던 보스턴 레드삭스, 리버풀 이런 구단을 소유하시게 된 미국 농부 중에서 가장 성공하신 농부입니다. 성공한 덕후시네요. 네네네. 근데 이 농부의 매매 기법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마 탁프로님 잘 아실 건데 CTA 많이 얘기들 하시죠? CTA? 예. CTA는 Commodity Trading Advisor의 약자고요. 네. 보통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니켈이나 이런 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추세가 뚜렷해요. 그래서 그 추세만 따라잡는 트렌드 팔로잉 전략을 CTA 전략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정말 많았어요. 헤지펀드 글로벌 헤지펀드들이 CTA 전략을 진짜 많이 쓰다가 이제 여러 번 크라이시스가 오면서 망가졌죠. 리먼 때야 망가지고 그 다음에 2011년도 미국 부채 한도 협상 때 한 번씩 디렉션이 크게 나올 때 망가졌고 최근 같이 뭐 약간 좀 장이 뭐 약간 코로나 그 전후로 네. 해가지고는 거의 CTA 펀드들이 한국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네. 한국 시장의 파생 상품에요. CTA 펀드들이 굉장히 매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크레디리온의 증권 계좌를 많이 활용했고요. 지금 이제 CLSA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계좌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한 번에 만 계약 샀다가 만 계약 팔고 그게 CTA 펀드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좀 자취를 좀 감춘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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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농산물 ETF들 최근에 매매 많이 하실 텐데 농산물 ETF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이분 부모님도 농부였고 이분도 옥수수나 콩 재배를 실제로 해보면서 아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얘가 추세를 얼마를 타면 어떻게 가고 이런 것들을 몸으로 체험하신 분들 정도가 되어야 그 이쪽 분야에서 거의 최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난이도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뭐 콩이나 옥수수 뭐 아니면은 뭐 밀 이런 것들 뭐 먹거나 소비만 하지 그게 어떤 뭐 작물 상황이라든지 어떤 네. 작황을 보이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추세만 따라가는 단순하게 그런 전략을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어렵고 난이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이분을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네, 네. 요즘 저도 네. 그 병아리 콩을 좀 많이 밥에 섞어서 먹고 있습니다. 네. 네. 이분이 거의 CTA 펀드 창시자 같은 분이네요. 네, 맞습니다. 창시펀드. 네. 내 말 항상 무시해.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ETF 네. 흐름 뭐 좀 어려운 부분도 없잖아 있으실 네. 것 같긴 한데요. 예, 계속해서 따보시면 또 하나하나 이해가 되고 여러분께 아마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네. 자 함께해 주신 우리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키 큰 나무만 가득한 사바나에선 작은 친구들은 저 위에 풀을 먹을 수 없죠. 여기서 목이 긴 길이는 독점적 우위를 지닙니다. 빌딩 속 비즈니스 정글에서도 눈에 띄는 강자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못 알아봤을 뿐이죠. 수익성 높은 독점 기업을 알아보는 눈!
비즈니스 정글 속에서 강자를 포착하는 안목을 높여드립니다. 녹참의 기술, 먼저 찾아내서 차지하라.